우리가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피지기여야 백전백승이니까 도대체 지방세포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요, 제가 간단한 OX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뚱뚱한 사람은 마른 사람에 비해서 지방세포의 숫자가 많다. X를 선택한 이들이 좀 더 많았는데요. 뚱뚱한 사람은 마른 사람에 비해 지방세포의 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포 숫자는 똑같고 그 사이즈가 불어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X 선택했어요. 정답은 O입니다. 우리 몸에 지방세포가 한 100억에서 한 300억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뚱뚱해지면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비만한 사람들은 지방세포의 개수도 보통 원래 많은 경우가 많아요. 한 1000억 개 정도. 그러니까 비만하면 지방세포, 비만세포의 개수도 많고 크기도 커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하면 지방세포의 숫자가 줄어든다. 늘어났으니까 줄어들지 않을까요? 다이어트라면? 지방세포가 그냥 생각할 때 요만하다고 쳤을 때 우리 이제 살이 빠지면 이제 줄어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없어진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지방세포를 줄일 수 있다. 분분한 의견. 과연 정답은? 네,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면 지방세포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지방세포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관리를 하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지방세포의 숫자는 3세 이하의 유아기 때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비만은 지방세포의 수가 아닌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지방세포의 수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방을 축적하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비만이 됩니다. 따라서 크기를 관리하는 게 관건이죠. 사실 지방세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좀 식이요법도 하면서 관리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 살이 찌고 빠지는 모든 것은 지방세포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세포를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또 염증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지방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방세포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